올라가긴 했으나 좌표가 잘못 찍힌 나머지 중간에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활약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자마자 김현 선수가 에이 내 병력 왜 이래 하고 이제 확 팀에 그냥 지지를 친 건데,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나쁠 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트 4세트에선 맵과 마침 어스름탑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 선수의 운영 싸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 스톤의 2대 한 포인트 쫓아간 정지훈 선수입니다. 어슴탑을 잡아내면 2대1 맞추고 5세트 가는 거거든요. 정지훈이 정말 안전하게 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4세트는 안전함을 조금 더 벗어나서 배를 불리는 플레이까지 나와준다. 조금 더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경기 준비 끝났으면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2016 핫6 GSS 시즌2 코드 A. 4세트 대결 어슴탑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프로토스 김명식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명식. 뒤로 돌아오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 김명식 선수예요. 하지만 운영 능력은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는 김명식.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진영 정지훈 선수입니다. KT 로스터 짝지. 정말 어렵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들어가는 그 의료선이 이 관문 라인을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좀 힘들 뻔했어요. 아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 운영에 대해서 확실함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지훈 선수가 원래 우승할 때 본인이 먼저 찌르고 상대방이 막으면 그거 막히고 나서 운영 가서 이기지 뭐 자신감이 보이는 선수였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극도로 수비적으로 하고 있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안 나가면서 상대방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트 의료선 두 개 돌렸을 때 그걸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4세트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상대방에게 좀 생각을 강요하는 플레이를 하는 김명식 선수예요. 네. 정준 선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플레이에 말리긴 했어요. 그래서 3세트도 뭐 정준 선수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땐 그 경기 역시도 많이 말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정지훈 선수는 절대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 심리전에 말리지 않도록 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플레이를 계속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잘한다는 테란들이 뭘 자리에서 또 그 프로토스전에 인정을 받냐면 공격 카드가 막히는 상황이어도 상대가 계속 방심을 못하게 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리는 또 안 해요. 계속 상대가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도 아니면 뭐 식으로 견제에 가서 다 쏟아부어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위험하거든요. 와, 그리고 김명식 선수가 진짜 배짱이 있는 게 노서치 플레이를 4판 연속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한기 떠나서 그걸로 정찰하는 거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 정지훈 선수가 오히려 더 말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엇박자 타이밍에 다른 타이밍에 정찰을 보내주고 있어요. 사신 나왔을 때 정찰 들어가는 거랑 사신 나오기 전에 정찰 들어가는 거랑 해병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랑 계속해서 타이밍을 바꿔가면서 김명식 선수가 약간의 이상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치겠다 조금의 심리전을 계속 걸고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가고 있어요. 이거라도 보면 이거 김명식이 취소했죠. 그래서 숨기려고 괜히 지금 지어서 들키면서 일꾼 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이밍을 늦추자. 네. 이걸 확실히 잡는 다음에 그게 먹히는 건데 저기 살아 돌아가면 잡히는 게 보이죠. 다시 옵니다. 이건 이제 오른쪽 언덕 위로 올라가면 살아가죠. 아니 오? 언덕 위에? 가게 두어라. 언덕 위에? 가게 두어라. 내가 이미 있었다. 막타는 내가. 언덕 위는 내가 있었다. 이거 참 대단한데요. 이것도 반전이네요. 알고 있었다. 너는 여기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네. 무슨 그 있었잖아요 실제로. 조조 토끼 보리 한 것처럼. 네네. 가게 두어라. 참 대단합니다.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거기 갈 거야. 그냥 앞통수를 노렸습니다. 네. 김명식 선수는 클래식하게 돌아와서 예언자 트리플을 해줬는데 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견제 갈 때가 됐거든요. 트리플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비에 치우치는 것도 좋지만 김명식 선수가 사신으로 정찰을 했을 때 뭐 빠른 테크가 없었잖아요. 또는 관문이 드러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인이 먼저 때려도 괜찮습니다. 전차 트리플 가면서 전차 찍는다라는 건 못해도 전멸 추적자 막 이런 거에 당하기 싫다라는 거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게 사도 때문에 사신이 쫓기게 되면서 이때부터 약간 말린 느낌이거든요. 진짜 다행인 건 스캔을 썼고 원래 준비했던 바이킹과 공성전차를 취소하면서 스왑해줬습니다. 네, 그나마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인 거죠. 저거 전차 찍고 진짜 계속 머릿속에 전멸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으면 난리 날 뻔했거든요. 네.
불사조. 동멸 사도 막 이런 거. 아마 그러니까 마음속에 황혼의 태클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불사조 뽑으면서 로그 올리고 있는 김명식 선수고요. 지난번에 수정이 있었던 정지훈 선수. 일단 다 봤기 때문에 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내 기량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할 텐데 김명식 선수는 방심하면 안 되죠. 앞선 세트에서 예언자 트리플 또는 불사조 트리플 했을 때 손쉽게 이겼다고 가만히 또 있으면 내가 이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약간의 변칙적인 수가 나와줘야 돼요. 어? 근데 다시 전차를 찍네요. 불사조를 뽑는 프로토스인데 굳이 전차.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사조를 봤으면 테란들이 어지간해서 이제 지뢰를 미리 막 모아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다른 수입니다. 어... 이것도 자, 굽어져요? 아, 저또 반감하기 믿고 암흑기사 대비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또 미사일포탑 불러쳐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황혼회가 이제 완성되는 타이밍.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준 선수가 엄청 소극적입니다. 뒷마당에 포탑에 벙커까지 지었어요. 원래 그거 안 지었으면 벌써 오병영 지었고 완성됐거든요. 그거 완성됐으면 지금 해병이 못해도 이거에 배수는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사조를 공격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비 용도로 쓰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에너지 썼을 때 테란이 공격 가서 그냥 타이밍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후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까지는 아닙니다. 사령부도 아래쪽에 내려갔는데 건설봇 아직도 안 붙었어요. 트리플 최적화 타이밍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네, 지금 우선은 방어 타워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란 그냥 아예 후반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플레이 한 선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 지난 시즌 16강 최종전에서 전태양 선수가 김명식 선수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난 절대 안 나가고 버티면서 네. 너가 오면 내가 맞고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김명식 선수가 그때 이후로 발전된 플레이가 나오는 건 지금 상대방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후풍함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리 봐도 후반전 테란이다. 미사일 포탑에 수를 받고 트리플 타이밍도 늦어요. 어스른 탑인데 저렇게 늦은 테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늦게 지었다는 건 상대가 정말 나의 그 타이밍 공격을 많이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도 해방선이 입구 쪽을 잡는 게 아니라 건물 네. 쪽을 잡고 있는 건 사도가 들어오거나 또는 분광기에 사도 견제 오면 그거에 흔들리기가 너무 싫다. 절대 안 흔들리겠다는데 김명식 선수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견제 뒤치고 네. 후방 조합하면서 팔가스 가져가면 유리해져요. 지금 정지훈 선수는 가드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지훈 선수의 기준은 거의 아기 돼지의 벽돌집처럼 늑대 들어올까봐 지금 완전 철통방어예요. 근데 그걸 김명식도 읽었어요. 안 갑니다. 예? 비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아기 돼지의 그 벽돌집. 한 명은 이제 집으로 하고 마지막에 나무집도 지키는 게 있죠. 네, 벽돌집. 근데 그 벽돌집도 버티기 좋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벽돌집은 그냥 고깃집이거든요. 네. 네. 설마 지금 아기 돼지 지금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 지켜줘야죠. 와 근데 정지훈 선수 그나마 괜찮은 판단이 나온 건 스캔으로 상대방의 폭풍함을 봤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진출해주는 건 좋습니다. 네. 이게 너무 수동적이었으면 김명식 선수가 진짜 와 그래도 이거 하나 이득 봤어요. 야 이거 지어놓은 거 이게 벽돌집이거든요. 야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이게 벽돌이거든. 예 들어오다니 벽돌이 여기도 나무집이죠. 나무집으로 버티나요? 오 테란도 어쨌거나 완전 장기장 가는데 폭풍함 타이밍을 그렇게 늦게 안 건 아니기 때문에 견제만 잘 막아낸다면 200-200 싸움 구도로 끌고 갈 수 있긴 있는 겁니다. 네. 김명식 선수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은 팔가스를 이전 세트부터 계속 늦게 가져가고요. 폭풍 조합 자체가 좀 늦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훈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팔가스 짓고 느긋하게나마 나갔을 때 김명 선수도 수월하게 막을 순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노리는 거죠. 해방선 맞으면 기가 막히게 나가네요. 장군멍군이죠. 서로의 네. 견제가 생각보다 더 잘 막혔죠. 그만큼 양 선수 모두가 견제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지훈 선수는 타이밍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바이킹 4개씩 찍는 건 상대방의 폭풍함 대체수를 잡을 수 있을 때 지었자는 병력으로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김명식 선수가 일단 조급해서 폭풍 누르고 고위기사 눌러서 에너지 모아두기보단 상대방이 지금 당장 나오는 타이밍을 몰라요. 박스턴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에 가스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훈이 한번 타이밍을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돌리죠. 그리고 이제 팔가스 싸움이 돌입되었을 땐 서로가 이제 뽑아서 될 유닛은 뻔하죠. 테라는 유령, 그리고 프로토스는 쌍용 폭풍을 쓸 수 있는 고위기사인데 고위기사 쪽
타이밍과 거의 비슷합니다, 양 선수가. 네. 그래서 교전했을 땐 서로 부족함이 없을 수는 있어요. 세기불량의 변력. 근데 고의사를 지금 미리 소환을 해서 에너지를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소환하는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폭풍함은 센터 싸움 팡하고 드셨을 때 엄청 강력한 유닛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사거리 이용해서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때려서 상대방이 조급함을 갖게 되고 제발 들어와라 라는 식의 폭풍함인데 오히려 정지훈 선수가 여유로워졌죠. 스캔으로 관측선을 끊고 경력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식 선수는 외곽적 확장보다 중앙 확장을 가져간 건 요새 테란들이 이제 양동 작전 잘 쓰거든요. 진짜 목표는 저 9시 확장인데 정면 치는 척하면서 병력 빠지게 만들고 확장만 깨면서 이득 보는 이제 그런 게 테란들 유리하다 보니까 김명식 선수가 폭풍함을 일찍 뽑은 김에 이쪽 확장을 오히려 안전합니다. 언덕 위쪽에 테란 병력 올라오면 원래 귀찮아서 저기 중앙 안 가져가는데 폭풍함이 있으니까 선택한 중앙 확장. 일단 이 판단은 김명식 선수도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한 가지가 변수로 자 오! 오! 기다리고 있어요! 올척! 몬스터! 근데 들어가서 내리기만 하면 오! 근데 몬스터도 약간 물로선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었거든요? 자 다 오! 오! 안 잡히나요? 두 개 다 끝나요! 두 개 다 끝나요! 두 개 두 개 두 개! 하나 더! 다 내리면 오! 야 저 이거 불사조 1.4 하면 유령 지금 조합됐거든요? 네. 유령과 바이킹이 조합돼서 상대방 순간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잘 막았네요. 온전히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린 이후에 반응했으면 데미지가 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생각보다 적은 투자로 잘 막았죠. 수비에 동원된 병력도 거의 다 살아있고요. 그리고 정지훈 선수의 의료선이 너무 적습니다. 네, 이거 타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견제병력, 의료선 3개 병력 다 전멸시켰어요. 그렇죠. 테라금 인구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진 원래 의료선 5개만 아, 번질 로봇이 80개가량이에요. 이거 그냥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명식도 무리하면 안 되는 게 EMP가 네. 조합되고 바이킹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일 수 있어요. EMP. 지금 폭풍함이 있는 조합인 천천히 써야 됩니다. 최대한 네. 폭풍함을 이득을 보면서 싸워야죠. 폭풍 나와야죠, 이렇게. 오. 그리고 확장만 때려도 돼요. 나오는 병력 보일 때마다 그때만 쌓여 폭풍 써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팔가스만 깨고 빼도 되는 게 김명식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전진하면서 좀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 정재 선수는 이걸 이기려면 한 방에 꽝 하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유령의 EMP가 초대방으로 터지고 그러면서 폭풍함의 사거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급습해야 되는데 오우. 급습을 당하면 안 되죠. 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바이킹과 지상맹력 폭풍 이거 치면 안 돼. 지금 나왔을 네. 때 순식간에 밀어야 됩니다. 고위기사에 EMP 들어가고 아 폭풍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 폭풍 쓰는 고위기사에 EMP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번쯤 정지훈 선수도 싸워보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 빠졌어요. 자극제를 썼는데 의료선을 못 눌러주고 바이킹을 찍다 보니까 지금 해병이랑 불곰 치료 못합니다. 아 이거 지금 이제 와서 건설과 동원하면서 나오는 것도 무리하고요. 네. 자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이킹과 불곰 같이 폭풍 맞으면 안 돼요. 건설과 동원을 들어오는 1분 동안 1분 동안 이걸로 녹아내야죠. 버텨내야죠. 아 그리고 의료선이 너무 없으니까 3개. 지금까지 자극제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의료선의 부담은 더 커지고요. 네. 뒤에 고위기산 대기 중. 의료선 두기 미쳐버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치료를 해야 돼요. 네. 아니 지금 인구수 158을 여기서 2기로 치료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모텔에 6기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 대란이야 대란. 네. 그리고 지금 김명식이 잘해주고 있는 거 고위기사를 소수씩만 보내서 폭풍을 쓰다 보니까 EMP에 변수 맞서는 고위기사가 훨씬 더 많아서 변수가 예. 없어졌어요. 예 뒤에서 고위기사 이제 폭풍 한 번 더.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아, 이거 바이킹이 먼저 녹아버리는데요. 예, 폭풍함이 지금 이 2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쪽 변경 수 있죠. 의료선 아 지제 조합 한 번의 타이밍으로 경기 뚫어버리는 김명식 선수 초반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 경기 길게